밤 사이에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6%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종가부터 확인하면서 아침을 일어나셨을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다우지수는 또 홀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 잠시 후 마켓 브리핑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그동안 과열돼 왔던 AI 반도체 쪽에서 힘의 붙이다라는 시그널들을 마구 보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신호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시장 상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엔비디아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았었는데요. 이번 주도 똑같은 출발이 보여졌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1% 넘게 또 0.31%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 와중에 기술주의 조정이 있다 보니까 투심이 가치주나 다른 섹터로 쏠리면서 다우존스 지수는 0.67%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로테이션, 순환매가 이루어지다 보니 다우지수 홀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다시금 4만 선에 근접을 하고 있죠. 4만 선 다시 돌파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월요일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하락세가 너무 강했습니다. 엔비디아 6% 이상의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엔비디아가 지금 AI 중심에 있다 보니까 다른 반도체주도 대체로 하방 압력을 받았고요. 뭐 서비스 관련된 그런 다른 섹터로까지 지금 하방 압력이 전해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 기술주도 그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이진 못한 하루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47% 하락세를 보였고요. 애플은 0.31% 오름세, 구글 0.3%가량의 오름세, 메타가 그나마 강했습니다. 0.8%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 1.86% 하락세를 보였고요. 테슬라도 0.23%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편 기술 섹터가 가장 큰 하방 압력을 받았다면 지금 기술주에서 투자자들은 금융 그리고 컴슈머 디펜스, 방어적인 기술주 그리고 에너지와 유틸리티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데요. 특히 에너지가 강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최근 오름세를 보이다 보니까 에너지주도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 급락세에 이어서 엔비디아에 대한 전망은 어떤지도 잠시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차트 함께 보고 계신데요. 지금 이 하늘색 선으로 표시가 된 건 엔비디아 주가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남색, 조금 더 진한 색 선으로 표시가 된 건 200일 이동평균선이 되겠습니다. 200일 이평선이죠. 지금 주가와 200일 이평선 차이가 정말 크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격차는 1990년 이후 가장 큰 격차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닷컴 버블 때의 시스코 시스템즈가 생각나는 엔비디아 차트다라면서 닷컴 버블 이 거품이 꺼질 것을 우려하는 주장들의 목소리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높이는 증권사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조정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시그널들도 보내고 있는 증권사들 생겨나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 추가 매수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신중한 모습을 보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월요일장의 특징주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종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 이런 종목도 있구나 라면서 조금 더 시야를 넓혀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제약사죠. 제바운드라는 비만 치료제를 출시하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는 제약사가 되겠는데요. 이 제바운드가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개선시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수면 무호흡증 관련된 치료 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레즈메드와 인스파이어 메디컬 시스템즈는 모두 급락세를 보이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엘라닐렘 파마슈티컬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파마슈티컬에서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제약주가 되겠습니다. 월요일장에서 34.5%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트랜스티레닌 매개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로 이 엘라닐렘이 개발 중인 부트리시라는 임상 3상 결과가 긍정적이었다라는 소식 하나에 이렇게 주가 바로 급등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RXO와 UPS의 주가입니다. 특히 RXO가 23% 가까운 폭등세를 나타냈죠. RXO가 UPS로부터 코요테 로지스틱스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인수 금액은 10억 달러 이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큰 금액으로 인수를 하다 보면 금액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인수하는 기업의 주가가 하락하기 마련인데요. RXO는 사업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23% 급등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UPS도 1.46%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장에서 대형주에 대한 월가의 생각은 어땠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가 대체로 좀 약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월가의 평가가 또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은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멜리우스가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26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최소한 2026년까지 실적이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엔비디아 많은 서학개미 분들의 시선이 쏠려 있는 종목이죠. 제프리스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135달러에서 150달러로 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전히 주도주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엔비디아와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으로는 마벨 테크놀로지 그리고 아스테라 랩을 함께 추천을 했습니다. 아마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8월에 AI가 접목된 알렉사가 이제 유료로 출시가 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기대감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테슬라는 UBS가 중립 투자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몇 주 후면 지금 2분기 판매량이 발표될 예정인데 2분기에 42만 대 이하가 전망된다.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이유에 중립 투자 의견을 유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릴라이 릴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프리스가 매수 투자 의견을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1,015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 성장세가 매력적이고 비만 치료제 관련 시장 전망도 좋기 때문에 릴라이 릴리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국채금리가 하락했다라는 뜻은 그만큼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국채금리 하락은 보통 주식시장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모습들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술주가 큰 버프를 받진 못했죠. 일단 2년물 국채금리 4.723%로 내려오는 모습들이었고요. 10년물 4.23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랑 국제금값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코코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코코아 가격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요. 지금 3월 이후 최저치로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 11% 넘는 급락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올해 코코아 가격 88%가량 올랐는데 1980년대 이후 큰 상승률을 보이다가 지금 그 상승세가 꺾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요가 강하게 유지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전망에 지금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달이면 2분기 글로벌 코코아 수요 보고서가 발표된다고 합니다. 발표 전으로 또 코코아 가격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가 1.11% 강세 보이면서 다시금 배럴당 81달러 선으로 올라왔습니다. 미국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여전한데요. 여기에 이제 공급 측면의 이슈가 부각이 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분쟁이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국제 금값도 소폭 오름세였습니다. 0.6% 강세였는데요. 강달러가 주춤하면서 금의 매력이 부각이 됐고요. 한편 금시장은 지금 이번 주 말에 발표될 PC,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분명하게 나온다면 국제 금값은 또 상승 모멘텀을 얻어탈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Today, the markets are just digesting because this is going to be a data intensive week. Right now,
we're seeing that the NASDAQ is a little bit weak, the S&P is a little weak, the Dow a little bit stronger, along with small caps. And part of that is just a makeup trade. If we look to see how the equity indices have traded so far this year, the ones that have done spectacularly are a little softer today, and the ones that have been lagging are trying to catch up. So there's a little bit of an under-the-surface rotation with investors. This is going to be an interesting week, so buckle up. At the end of the week, we're going to get the key numbers on consumption and inflation, the ones that the Fed's going to be paying attention to. And so the markets are going to be focused this week on that data that comes at the end of the week. We're also going to have a presidential debate on Thursday. Who knows what that might bring? And we also are going to have another data about mortgages, about houses, about the consumer and consumer confidence. So it's going to be an interesting week. And also there's a lot of Fed speak. So the Fed governors and presidents will be out speaking on the road this week. We think it's going to be an incredible week, the last week of the trading half. So buckle up for a lot of volatility.